사실은 그랬다? 오빠! 어, 왔어?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오빠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. 앉아있어. 하나부터 열까지 오빠가 다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생각했거든. 오빠랑 오늘 정말 잊지 못할 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자고 갈래? 당연히 좋았지. 진짜 내 모든 밤을 오빠한테 완전히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해준 말이 생각난 거야. 열대우림이야? 갈대숲이야? 밤의 기재란 책의 저자 미스 클로라도 씨는 말했지. 제모를 안 했다면 그와의 하룻밤도 포기. 그래서 내가 털이 난 거랑 남자친구 만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오빠가 너랑 키스하려고 다가갔다가 네 팔을 잡았다고 쳐봐. 이거 혹시 털이니? 여자도 원래 이렇게 많이 나? 미안하지만 키스는 다음에 해야겠다. 난 오랑우탄이랑 키스는 못하겠어. 라는 말을 오빠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남자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? 뭔 말인지 알지? 걔가 그랬었거든. 오늘 오빠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 생각하다가도 오빠 보면 너무 멋있어서 자고 가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친구한테 전화했거든. 나 오늘 제모 안 했는데 오빠 집에서 자가도 되겠냐고. 그랬더니 걔가 어, 속옷만 잘 입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속옷을 잘 입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, 걔가 클로란 도시의 책 72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. 남자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. 남자가 가슴만 보겠어? 살만 보겠어? 속옷도 본단 말이야. 어? 근데 만약에 네가 속옷을 세트로 안 입고 있으면 실망이야. 위아래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단조로운 속옷이라니. 나 오늘 너랑 잘 수 있을까?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뭐 그런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않겠어?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. 나 오늘 여기 모두 낫고 머리도 괜히 잘라서 목도 짧아 보이는 것 같고 오늘따라 가슴은 빠졌는데 배만 나온 것 같고 페디큐어도 안 발랐어.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별로 안 예쁜데. 그래서 나 오늘 오빠랑 못 잘 것 같아. 아쉬운 척 하는 것 보게. 거짓말 티나지만 고마워.